여기가 관리사무소죠? 네, 한국 사람이 살았던 집입니다. 피터스빌 입구 쪽 집들입니다. 정문 게이트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집들이죠. 잘 지어놨네요. 저쪽에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, 네. 이 안쪽에도 저희가 집을 임대를 했었거든요. 이 집도 잘 지어놨고, 집들이 참 좋아요. 네, 여기도 저희가 임대를 했던 집. 저 위쪽도 다 여기 피터스빌 바운더리입니다. 네, 저 위쪽에 평지는 아니거든요. 저는 또 내리막입니다. 아직까지 빈 땅들이 많네요, 곳곳에.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민의 집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딱요 길밖에 없거든요. 네, 일단 입구부터가 조금 허름하긴 해요. 네, 집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허름한 집들이 좀 나오거든요. 네, 이 빌리지에 중간쯤 되는 위치인데 이렇게 낡은 집들이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. 여기 고양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놀랬습니다. 하천이 저쪽이고 제가 차를 저쪽에 주차시켜 놨죠. 네, 이렇습니다. 아이씨, 시끄러워, 빨리 가야 되겠다. 이 고양이가 꿈쩍도 안 하. 빌리지 밖에 집들도 저렇게 공사를 계속 하고 있네요. 야, 이 나무 진짜 많이 자랐다. 예, 제가 있었을 때이 나무 한반 정도밖에 안 컸는데 많이 자랐네요. 입구에 저기가 정문입니다. 지금 트럭 들어오죠? 경비를 지나갑니다. 예, 살람포, 살람포. 네, 피터스빌 간판이 있습니다.